태조한 건 5회 리뷰. 큰 배를 지휘하는 천연 왕건을 감탄하는 궁예. 그는 상극이라는 종간의 말에도 왕건을 탐낸다. 선장 대신 큰 배를 다루며 우쭐해진 왕건을 꾸짖는 왕융. 어릴 적 신라군에 쫓기던 궁예를 알아본 마사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궁예는 왕융과 대화하며 바다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 왕실과 무역하러 설악월에 간다는 왕융.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궁예는 바다를 다룰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며 왕건을 더욱 탐낸다. 물건에 비해 지키는 군사수가 적다는 걸 한눈에 파악한 궁예의 능력에 놀라는 왕융이랭. 숙부인 위홍과 불륜에 빠진 진성여왕. 이미 정사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백성을 현혹한 죄를 뒤집어씌워 성인 왕거인을 처형한다. 백고자에 모시기 위해 도선대사를 만나는 최치원. 진성여왕은 숙모가 보는 앞에서 숙부인 위홍과 불륜을 저지르려 집에까지 왔다. 상주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 진성여왕을 찾아온 대신들. 대신들의 계속되는 진원에 군사들을 동원해 내쫓는 위홍. 변란이 전국으로 퍼지는 시급한 상황에서도 불륜과 연애를 즐기는데 심지어 숙부의 아이까지 임신했다는 진성여왕. 위홍의 천연 신라를 걱정한다. 천년 신라의 운명을 묻는 최치원에 도선대사는 송악에서 새 나라를 열 인물이 나타날 거라 암시한다. 나라의 안녕을 빌 백고좌에 참석할 도선대사는 이미 신라는 망했다 말한다. 궁예는 여러 나라를 다녀 어린 나이에 견문을 넓힌 왕건을 부러워한다. 아버지에게 장사가 아닌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왕건. 객관에서 하루 묵기로 한 왕융 일행. 위홍과 진성여왕을 만나 분노와 원한을 버리러 왔다는 궁예. 종간이 말한다. 신라라는 썩은 고목나무에 미르게 새싹을 피우시오소서. 설아벌의 심각한 상황을 듣게 된 왕융. 도처에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어 조심하란 얘길 듣는다. 위홍은 진성여왕을 위해 향가집인 삼대목을 발간했다. 위홍은 왕융이 가져오는 징귀한 진성여왕의 선물을 위해 견원을 보내 도적의 위험을 막게 한다. 설아벌 근처에서 도적대와 마주친 왕융 일행. 궁예의 예상대로 군사수가 적어 위기에 빠진다. 궁예와 종간도 왕융 일행을 지키려 싸움에 동참하고 이때 나타나는 견원. 질풍처럼 휘두르는 견원의 창에 도적대와 수장의 목이 떨어진다. 도적대들을 때려눕히는 궁예의 무예에 놀라는 견원. 궁예와 왕융, 왕건 또한 견원의 용맹함에 놀란다. 후삼국의 영웅인 왕건과 궁예와 견원. 그들이 운명적 첫대면을 한다.